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마라도입니다. 오늘 할 실험은 네오를 실내에서 날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당연히 부딪혀가지고 추락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고 싶은 거는 뭐 상승을 했어. 상승을 했는데 위에 붙자마자 바로 그냥 떨어지는지, 아니면 위에 붙어가지고 윙 하고 도는지, 아니면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오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휴대폰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요것만 가지고 할수 있다는 거 한번 해볼게요. 드론이부터 전부 다 한번 해볼게요. 계속 부딪힐 거예요. 부딪힐 거 알면서 하는 겁니다. 드론이 해볼게요. 아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금방 떨어지네. 잠시만요. 당연히 튼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론이 같은 경우 저기 벽에 부딪히면서 그냥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가벼운 드론이다 보니까 별 데미지도 없고 그냥 쑥 떨어졌어요. 뭔가 서클? 서클은 유니크라. 한번 해볼게요. 안녕, 잘 가. 깡소리 났어. 깡소리 났어. 어디 떨어진 거니, 너? 깡소리가 났지만 괜찮습니다. 서클 했고요. 로켓. 로켓, 이게 궁금했죠. 위에 붙어가지고 버틸지, 버틴다면은 그 시간이 가기로 했던 고도까지 올라갔다고 계산하면은 다시 내려올지 궁금해요. 한번 해볼게요. 오. 로켓은 사네요. 로켓은 사라. 아, 로켓 위로 올라갔다가 위에서 이렇게 부딪혔으니까 뭐 넘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보통 옆에서 하면은 얘가 바람이 계속 밑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자빠져요. 그러다 보니 꺼지는 건데, 뒤로 가도 뭐 뒤에 부딪히고 나서 이렇게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추락을 하는데, 정확하게 위로 이렇게 부딪히니까 잘떠 있다가 왔습니다. 스팟라이트는 나를 쳐다보는 거라 사실상 가장 안전하죠. 실내에서 비행할 때도 이렇게 쓸수 있어갖고, 나를 보는 거라 그냥 쓰면 돼요. 만약에 내가 얘를 얼굴을 놓친 것 같거든요. 내가 다시 나왔는데 다시 안 보네요. 얼굴을 놓친 것 같은데. 아무튼 스포트라이트를 했을 때 고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떴잖아요. 여기에서 고도를 바꿔줄 수가 없네요. 그냥 밑에 가면은 나를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거라 고도를 바꾸거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얘를 눌러도, 어? 스포트라이트가 떴을 때 얘의 행동을 내가 교정을 할 수는 없어요. 휴대폰하고 연결해가지고 조정을 할수 있지, 내가 얘를 옆으로 밀면은 다시 돌아오고, 내려도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데, 내리고 있으니까 그냥 착륙을 하네요. 요거는 새로운 발견이네요. 내리고 있으면 착륙을 한다. 스포트라이트 때 내리고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죠. 스포트라이트 때 내가 얘를 내리고 있잖아요. 내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착륙을 합니다.
착륙 마저 안 해? 이런 식으로 착륙을 할 수도 있네요. 어디까지나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Direction track. 뭐 쫓아오는 것도 그렇고 follow로 해볼게요. Far. 멀리서 쫓아오는 건데 이거? 높게 해놨군요. 내가 플랫으로 해놔야 되는데. 얘가 센서가 없기 때문에 부딪힐 거거든요. 좀 낮게 해서 의자 뒤에 숨어 볼게요. DJI 플라이 앱을 연결해 가지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DJI 플라이 앱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한번 연결한 제품에 대해서 연결이라고 뜨고요. 연결을 누르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확인 연결하겠습니까? 연결 누르면 되고요. 이 화면에 대해서는 가로 모드가 안 돼요. 세로 모드만 되고요. 팔로우 여기 아래 설정 있죠? 이 설정을 누르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팔로우에서 거리는 근거리로 하고 고도는 플랫, 내 눈높이로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벌써 설정이 저장이 된 거예요. 실시간으로 저장되더라고요. 다시 해보면 이렇게 떴죠? 내 눈높이에 맞춰서 얘가 이동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면 올라가고, 자, 제가 이제는 요 사이에 숨어서 뒤에서 나와 볼게요. 이렇게 쫓아와야 되거든요, 쟤. 어? 좀 피한 것 같죠? 원래? 예. 뭐 피하나? 당신 너 피할 수가 있는 거였어? 오, 좀 피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기하네요. 내가 의자 뒤로 숨어버릴 거예요. 의자 뒤로 숨어버리면 얼굴 봤어. 온다. 얼굴 봤어. 원래? 봤어. 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얼굴이 보여야지 쫓아오니까. 여기에서 왔어. 비전 센서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옆으로 피해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얼굴이 보여야지 쫓아오기 때문에 약간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지 얘는 장애물을 피해주지 못하네요.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오라는 드론이 워낙 가볍게 나오고 전방위 센서는 없지만 전방위 뭐 프로펠러 가드가 있다 보니까 추락에 대해서 파손이 거의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좀 파손이 잘 일어날 텐데 워낙 가볍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드론에 관심 있거나 드론을 구입하시거나 드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네, 지금 달리고 와서 배터리가 한 개도 없는 상태예요. 자동으로 착륙할 정도로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 기체로 충전을 해볼게요. 65W로 충전할 수 있는 DJI 공홈에서 파는 배터리로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보이죠? 13, 14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충전이 될 때 얼마나 빠르게 충전이 되는지 몇 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같은 데에서 난간에 서 있는데 바닷가 난간 뒤쪽은 바다잖아요. 그런데 바다 쪽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쫓아오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나를 바라보게 만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신다면 27분 만에 꺼졌어요. 왜 꺼진지 몰라요. 깜빡깜빡거리면서 꺼졌어요. 충전이 다 된 것 같진 않거든요. 왜 꺼졌지?
또 꺼졌습니다. 또 꺼지고 깜빡깜빡거려요. 약한 걸로 해볼게요. 고속 충전이 아닌 걸로 바꿨어요. 지금 똑같은데요?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네. 열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유는 전혀 모르겠지만 충전이 안 되다가 다시 되거든요. 아까 봤던 14W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다른 제품들하고 다르게 이 배터리들은 충전 독에 넣었을 때 순차적인 배터리 충전이 아니라 동시에 충전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가 배터리가 다른 것 같습니다. 50분이 되었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냥 놔둬볼게요. 놔두면은 다시 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바라더입니다. 배터리가 차면 찰수록 배터리 충전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용량이 받는 용량이 줄어들면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도 14W로 맨 처음하고 똑같이 일정하게 받고 있습니다. 물론 14W가 많이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약해졌다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변화 없이 받는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충전 독을 따로 사시던가 아니면은 서드파티 제품들 충전 독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제품을 사서 기체에서 빼서 충전을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거는 좀 불편하네요. 시간이 좀 보이려나? 하나만 딱 꽂아가지고 배터리가 없는 얘는 많고. 배터리가 없는 제품, 얘 완전히 배터리가 착륙할 정도로 없었던 애거든요. 얘를 충전을 해볼게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충전해놓고 갈게요. 표강 가진 러버 세온고 홍김 립세 와궁 주머시기 들살자 TV 김동국 균승로 그르는 남남남 무누희 람세스 바바야 마교관 대형 교동원의 도시 귤린 주세 우기 민트 민트 멋지다 남양주 TV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 각광스키 김윤종 신승우 신하로 그 기나로 피로일 막걸리 우뱀파이 우태꿈지기 허진우 꾸무랑 개구리 최고 슈퍼 JS 양정곤 다 윤용 지지 가이드 찬주 날뛰 소소한 행복 나누기 드로 몽돌이 스카이 우두 헤쳐 입고 나를 두는 바소 에세탑 정준우 셔틀커 두강지 부부 박희수 나이스 NSS 이성현 KB 채널 장배군 미기 틀고 독발하던 드론 두 브레드 허수와 비통 정군사 실질 드론 타고 여행 SB 홈 나승자 에이스 테슬라 김성성 패밀리가 간다 홍수바 철벌 지지 152지 재미 보라 캡틴 가는 건 웨스턴 SBSD 인사하고 싶다 리브로 더니 과장 앞둔 콩 함숙 노상서 제이은 이김성태 주셜레시 정동서 양마영 김진규 샤카 툴루스 줄맨 장맨찬 모래방